지금은 이어서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1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번, 다음 글에 가, 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오른 것은? 자, 그럼 가부터 보죠. 화석 에너지 중에서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천연가스는 가 앞바다에서 2018년 기준 소량 생산된다. 자, 그러면 천연가스는 한국에 어디서 소량 생산되는지 묻고 있네요. 자, 어디서 생산되냐면 바로 울산입니다. 울산의 동해 1 그리고 동해 2 가스전에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는 울산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부력 발전은 부차가 큰 해안이 유리하며 나해 시화호 조력 발전소가 대표적이다. 자, 시화호 조력 발전소의 위치를 물어봤네요. 시화호 조력 발전소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경기라고 할수 있네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력 발전소가 무엇이냐? 조력 발전소는 조차가 큰 해안에 이런 방조제 같은 걸 설치해서 밀물과 썰물 때 수위차를 이용해서 여기에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얻는 발전 방식임을 알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조력 발전 말고도 우리나라에 지금 시험 중인 조류 발전이 있는데 조류 발전은 지금 울돌목 조류 시험 발전소 연소가 있는데 알고 그냥 알아두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12번. 그래프는 가, 다별, 권역별 인구 상위 3개 도시의 인구 규모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 다 권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네요. 근데 가, 다 권역은 각각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중 하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어디가 무슨 권인지 찾으려면 가장 특징적인 위치를 먼저 봐야겠네요. 그냥 특징적인 게 달을 보면 1위는 100, 다 100, 1위가 100 기준이죠. 1위는 100인데 2위가 거의 30% 조금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 2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수도권밖에 없죠. 서울의 인구 대략 1000만, 970만 정도 되고, 70만 정도 되고, 인천은 약 350만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30% 정도를 차지하는 수도권이라고 할수 있고요. 가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가나는 1등과 2등의 차이가 가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나는 상대적으로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영남권에는 광역지가 몇개 있죠? 두개 있죠. 충청권에 몇개 있죠? 하나 있죠. 그래서 광역지가 두 개인 이 영남권에는 상대적으로 1, 2위의 차이가 크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 영남권, 나는 충청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영남권 1위 도시 누구죠? 부산이죠? 2위 도시 대구입니다. 3위 도시 울산이죠. 그리고 충청권 1위 도시는 광역지인 대전. 2위 도시는 청주. 다음 도시는 천안입니다. 이렇게 알아가고요. 그럼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번, 나 권역의 인구 규모 2위 도시는 광역시이다. 나 권역의 인구 2위, 청주였죠. 청주는 그냥 일반 시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가 권역은 나 권역보다 총인구가 많다. 자, 청주 얼마였죠? 청주가 약 100만 정도 되고요. 다시 가 권역은 인구가 약 340, 부산 340에 대구가 250 정도, 250 정도 되고 울산이 110 정도 됩니다. 근데 충청도는 이것보다 상당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 권역은 나 권역보다 총인구가 많네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3번,
다학원역과 다학원역의 행정구역 경계는 맞닿아 있다. 영남권과 수도권은 떨어져 있죠. 4번 낙원역은 다학원역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경기가 압도적으로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5번 다학원역은 충청, 낙원역은 영남, 다학원역은 수도권. 이거 두 개의 설명이 반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 답은 2번입니다. 13번 다음 자료는 가하천의 유역 분지와 기역 유행 지점의 상대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에 들어갈 내용으로 고른 것은, 자, 그러면 가하천의 유역 분지를 나타낸 그림인데 기역 유행이 뭔지 알아야겠네요. 하천은 여러 지류가 모여서 하나의 본류로 흘러 들어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차수의 하천이 적을수록 하류에 해당되고 많을수록 상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차수의 하천이 많은 기역이 상류, 하나밖에 없는 뒤에는 하류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역 유행 지점의 상대적 특성을 여기 표로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자, 점선은 기역의 특징, 기역이 뭐라 했죠? 상류죠. 그리고 실선은 하류의 특징이네요. 이걸 나타낸 그래프인데, A와 C는 상대적으로 실선의 정도, 그러니까 하류의 특성이 강한 거고, B는 점선, 상류의 특성이 강한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A와 C는 하류, B는 상류. 그래서 이 보기 중에서 A와 C가 하류를 설명하고 B는 상류를 설명하는 보기를 찾으면 되겠네요. 자, 적고 가면 아주 편하겠죠. 하류의 유량 많죠? 많죠? 하상고도는 낮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퇴적물의 원마도, 여기서 원마도란 둥그런 정도를 말하는 건데, 상대적으로 상류는 이렇게 울퉁불퉁하지만 하류는 사질, 모래들이 많기 때문에 원마도가 높은 퇴적물들이 분포합니다. 원마도는 따라서 하류가 좀더 높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5번도 맞는 보기네요. A에 한해서는. 자, 그럼 B로 넘어갑시다. 3번, 4번 아예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죠. 자, B. 하상고도. 하상고도는 하상의 고도를 의미하는데, 하상고도는 상류가 하류보다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 B도 맞는 보기고, B 원마도는 하류가 더 높다 했기 때문에 2번도 틀린 보기가 됐네요. 그리고 5번 하상고도 마찬가지 1번이랑 똑같기 때문에 맞는 보기입니다. 그리고 C로 넘어가면 원마도와 입자 크기를 물어보는데, 하류에서 더 높은 것은 원마도가 높기 때문에 답은 1번이고, 입자 크기는 방금 그림과 같이 하류가 입자 크기가 더 작고 상류가 입자 크기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설명한 14번. 다음은 온라인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가 지형에 대한 답글의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데, 자, 그러면 가가 뭘까요? 가가 뭐 바다가 있고, 여기 욕지가 있네요. 산도 많고. 지리 선생님, 강릉시 강동면 일대에는 해발고도 70m 내외에서 넓고 평탄한 지형면이 책상 또는 계단 모양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가지형이 해안 단구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해안 단구는 뭘로 형성된, 어떤 것, 무엇 때문에 형성된 지형이죠? 맞습니다. 해안 단구는 지형의 융기 혹은 해수면 하강 등의 이유로 형성된 지형이고, 한반도는 뭐 제3기 경동성 요구운동으로 형성된 당구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구에 대한 특징, 해안 당구의 특징을 옳게 말한 학생들을 보면, 서해안보다 동해안 지역에서 잘 나타나요. 네, 맞습니다. 경동성 요구운동은 마찬가지 이렇게 동쪽에 치우쳐서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상대적으로 뭐 경사가 급하게 변하는 지형이 많기 때문에 잘 나타납니다. 자, 을, 공룡 발자국 화석을 많이 발견할 수 있으며, 자, 이거는 공룡 발자국 화석은 이런 신생대 뭐 요구운동으로 형성된 지형이 아니라 중생대 때뭐 경상분지, 육성층 이런 곳에서 잘 발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은 틀린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병, 둥근 자갈과 모래로 구성된 퇴적층이 나타나요. 맞습니다. 이 해안당구라는 지형은 과거에 파식대 혹은 파식대지였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은 주로 원마도가 높은 자갈과 모래로 구성된 퇴적층이 나타납니다. 이 파식대의 지형적 특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정, 과거 파식대가 지반 침강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아닙니다. 이걸 해수면 침강, 혹은 지반 융기라고 설명했으면 맞는 설명이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갑과 병, 2번이 맞겠네요. 자, 그래프의 가, 다의 지역, 15번. 그래프의 가에서 다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에서 단은 각각 경북, 경남, 제주 중 하나라고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어디가 경북이고 어디가 전남이고 어디가 제주인지 항상 특징적인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징적인 건 다를 보면 반 면적 비율이 거의 100%예요. 그럼 이세개 중에서 단 면적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곳은 맞죠? 배수가 양호한 제주가 다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가, 나는 무엇으로 구분하냐? 뭐 전원론과 차이 별로 안 나는데 반면적을 보면은 가가 훨씬 많고 나가 훨씬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15%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가, 전남과 경북 중에서 상대적으로 과수재배를 많이 하는 경북, 뭐 비율이 높다는 거죠. 과수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반면적 비율이 반대로서는 높은 가가 경북이 되겠고요. 또 반면적 비율, 상대적으로 논농사 쌀을 많이 생산하는 전남이 반면적 비율이 낮은 나가 되겠습니다. 뭐 이거를 전원론과 비율로 봐도 되고, 뭐 반면적 비율로 해석해서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가나다가 어딘지는 알았으니까 이제 기역, 니은, 찍은 이유를 한번 봅시다. 기역, 가, 경북은 전남보다 과실 생산량이 많다. 아니죠. 과실 생산 비율은 높을지언정 우리나라 곡창지대라고 할수 있는 전남보다는 아네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못했네요. 과실 비율 생산 비율도 많고 생산량도 많은 경북이 전남보다는 과실 생산량은 많아요. 네, 반대가 없네요. 그리고 니은 가는 경북은 제주보다 지역 내 경업농가 비율이 높다. 이거는 문제 해석을 안 하고도 풀수 있는 게 여기 전업농가 비율만 보고 이 세계 가나다의 수치를 알수 있기 때문에 경업농가 비율이 가장 전업농가 비율이 가장 낮다는 게 경업농이 높다는 거겠죠. 설명이 반대로 됐기 때문에 얘는 틀립니다. 자, 디귿 나는 다보다 전체 농가 수가 많다. 전남은 경북보다 전체 농가 수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제주는 이 세계 권역 중에서, 세계 뭐, 지역 중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비율이 높다고 해도 절대적인 수로서는 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기역과 디귿입니다. 그럼 니을 왜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가, 다 중에서 논면적은
4가 가장 넓다. 이것도 문제 안 보고 그냥 해석 안 하고 풀수 있는 게, 4는 아까 반면적 비율이 거의 99%에 육박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논면적이 0.1%, 뭐1% 미만 정도가 되는 4에서는 논면적 비율이 높다, 논면적이 넓다라는 설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5번 답은 2번입니다. 16번 다음 자료에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나다가 어딘지 지역 지도를 보고 푼다면, 지역을 보고 푼다면, 가는 안동, 나는 의성, 경북이죠? 여기 다 경북이에요. 다는 구미네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2번 문제였나요? 맞네. 2번 문제에서 한그 지도, 통계 지도 문제 중에서 유일하게 보기로 안 나왔던 도형 표현도예요. 그 원에서 뭐 차지하는 비율을 뭐 보여줌으로써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할수 있는 거는 각 연령층별 비율을 알수 있는 게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자, 그러면 안동은 청장년층이 뭐 75%, 4분의 3 조금 안 되네요. 4분의 3 조금 안 되게 있는 걸알수 있고, 대신에 뭐 65세 이상 노년층이 약 4분의 1 조금 안 되게 있는 것을 알수 있네요. 그리고 의성은 65년 이상 노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년층이 많아요. 그리고 구미를 보면 특징적인 게 청장년층이 아주 많습니다. 항상 이런 수치나 그런 게 나타나 있는 문제, 나와져 있는 문제를 풀때 가장 특징적인 걸 찾으면 나머지 하나는 중간 수치를 가지는 보기라고 할수 있죠. 보기라는 거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청장년층이 구미에는 많고 의성에는 노년층 비율이 되게 높고 안동은 밸런스가 그 중간쯤에 있다라는 걸알수 있네요. 자, 그래서 가나다의 이런 제조,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가 어디였죠? 안동. 나는 의성. 나는 구미. 그런데 안동은 광업 제조. 안동과 의성은 광업 제조. 2차 산업이죠? 2차 산업은 되게 낮은데, 안동은 특히 이세개 지역 중에서, 도시 중에서 서비스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및 기타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은 서비스업이 발달한 도시다. 관광업이 발달했죠. 그리고 구미는 특징적인 게 광업제조업, 2차 산업 비율이 아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가 구미다. 확실하게 할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1번부터 봅시다. 1번, 나, 구미는 전자산업 발달한 공업도시가 맞습니다. 구미의 국가 3단, 전자산업 아주 발달되어 있죠. 자, 다는, 아, 설명 잘못했네요. 나는 전자산업이 발달한 공업도시다. 나는 의성이었으니까, 의성은 전자산업이 발달한 게 아니고, 구미가 발달해 있죠. 자, 다는 도청 소재지이다. 자, 경북이었죠, 여기. 경북에는 도청이 안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 돼야겠네요. 그리고 3번. 나는 가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노령화 지수 어떻게 구하죠?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층에서 노년층 이렇게 나누고 곱하기 100 하면은 이게 노령화 지수가 되는데, 그러면 나는 노년층 비율이 아주 상당히 높았고, 안동은 그에 비해서 노년층 비율은 낮은데, 유소년층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자 대비 분모, 다시, 죄송합니다. 분모 대비 분자의 값이 나가 더 크기 때문에, 3번이 맞는 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노령화 지수가 마찬가지로 높아요. 왜냐면, 뭐, 이, 단계 구분도, 도형 표현도를 봤을 때,
노년층의 비율은 매우 높지만 미소년층은 그에 비해 턱없이 적다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노령화 지수가 높다라는 걸알수 있네요. 4번, 다는 나보다 지역 내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다. 다가 어디였죠? 구미였네요. 구미는 의성보다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다. 뭐 이거 제외하면 뭐 1차 산업이겠네요. 2차, 3차니까. 그래서 100에서 이만큼을 빼면은 뭐 20몇 나오나요? 20몇, 30몇 그 정도 되는데 나는 이거 빼면은 뭐 70몇 정도가 되니까 나의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은 70%가 된다. 그래서 반대로 된 설명이다라는 걸할수 있고. 5번, 가, 다중 총부양비는 가가 가장 높다. 자, 총부양비는 어떻게 구하냐면 성장년층 분의 유소년 더하기 노년층 인구 비율입니다. 전부 다 곱하기 100 하면은 총부양비가 높아지려면 청장년층의 수가 적고 청장년층의 비율이 낮고 유소년층과 노년층의 비율이 높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는 이세개 중에서 청장년층의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총부양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설명하자면 총부양비가 가장 높은 곳은 여기 의성이 되겠네요. 답은 3번. 노령화 지수가 높은 위성이네요. 그럼 17번 봅시다. 17번.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앞에 내용을 오른 학생만을 고른 것은? 자, 이 자료는 북한의 주요 식량 작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자, 북한의 경제 면적은 남한보다 넓다. 산지가 많고, 뭐 도시화가 달려 있다는 뜻이네요. 산지가 많고, 가, 뭐 특징, 어떤 특징으로 인해서 북한에서는 논농사보다 밭농사가 주로 이루어진다. 뭐 유추해 보자면은 산지가 많고, 뭐 겨울이 길다, 기온이 낮다 등이 있겠네요. 가를 유추했을 때요. 자, 경지 면적 중 밭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70% 정도이다. 그 결과 식량 작물별 생산에 있어 남북한의 차이가 나타난다. 자, 그러면 이 표와 이 학생들의 대답을 봅시다. 표는 ABC의 뭐 생산량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색깔 칠한 게 북한, 색깔 없는 게 남한이네요. 자, A, B, C 중에 특징적인 게 뭐죠? B죠. B가 압도적으로 북한이 생산 비율이 많습니다. 자, 이거는 생산 비율이 많다고 해서 생산량이 많다는 게 아니라, 생산량이 많다고 할수 있겠죠. 각각의 뭐, 작물을 봤을 때. 그런데 이 작물이 100이라고 봤을 때, 작물의 총량이 여기서 약 90%만큼을, 다시 설명할게요. 뭐이 B라는 작물을 100톤, 남북한 합쳐서 100톤 생산한다 했을 때 북한에서는 약 90톤 정도 생산하고 우리나라에서는 10톤 생산한다고 할수 있죠. 아, 그런 거를 보여주는 표인데 이게 절대적으로 이게 크다고 해서 뭐 A보다 B를 북한에서는 더 많이 생산한다는 될수 없어요. 그러니까 될 수는 있지만 A의 뭐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에는 될수 있지만 그렇게 뭐 섣불리 위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도자료 하고 ABC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봅시다. B가 특징적으로 많았는데 B는 북한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옥수수. 북한은 옥수수가 주요 식량 작물이기 때문에 남한에 비해서 턱없이 많은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B는 됐으니까 A와 C를 봤을 때 남은 게 뭐였죠? 쌀과 서류가 남아있네요. 감자 같은 거. 그런데
쌀은 아까 고기에서 봤듯이 논농사보다 밭농사가 주로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북한은 쌀보다는 서류를 더뭐잘 생산할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많이 생산하는 A가 쌀이 되겠고 B는 나머지 자동적으로 서류, 감자가 되겠네요. ABC가 뭔지 알았으니까 그럼 이제 이 학생들의 대답을 맞춰봅시다. 갑, 가에는 겨울이 길고 추운 기후적 특징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맞네요. 아까 유추한 대로 겨울이 길고 기온이 낮은 기후적 특징 혹은 산지가 많아서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답은 옳은 대답을 했네요. 그리고 을. 을은 북한에서 A, A가 쌀이었죠. 쌀은 관서지방. 자, 여기서 관서지방이 어디냐고 하면 관서지방은 북한의 황해도 인근을 말하는 지역, 황해도 인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죄송해요. 평안도 지역을 말하네요. 황해도 포함이죠. 뭐 어쨌든 그쪽을 말하기 때문에 그쪽에 평야지. 평안도, 황해도 그쪽 지역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어요. 네, 맞네요. 쌀은 주로 평지에서 많이 생산되죠. 그러면 병정은 당연히 틀린 말을 했을 건데 무엇이 틀렸을까요? 북한의 최근 식량 정밀 생산물은 서류가 A보다 많아요. 이게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비율이 높다고 해서 절대적인 생산량이 많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실제로는 쌀이 더 많이 생산량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쌀이 더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된 설명입니다. 그럼 병은 무엇이 틀렸을까요? A는 밭에서 A 뭐였죠? 쌀.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B와 C는 논에서 주로 생산해요. 얘도 반대로 설명했네요. B와 C는 주로 밭에서 A는 논에서 생산을 한다고 해야지 맞는 대답이 됐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럼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18번 가, 나 지역을 지도에 A에서 고른 것은 자 그럼 보기 전에 A부터 E까지가 어딘지 각각 보고 갑시다. 자 A는 강원도 서부에 위치한 춘천이고요. B는 해안가에 위치한 강릉. C는 원주, D는 충주, E는 청주입니다. 그럼 이제 보기를 보죠. 가는 강원이라는 지명이 유래가 된 도시라고 하네요. 그러면 강릉 아니면 원주겠네요. 그러면 춘천은 자연스럽게 배제되고요. 강원도 아닌 충주와 청주도 배제되겠네요. 그리고 현재 강원도의 인구 1위 도시다. 1위 도시다라는 점에서 인구를 대략 알고 있으면 아 여기가 어디겠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겠지만 더 봅시다. 균형 발전 목표로 의료기기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었다. 자, 여기서 이곳은 원주라는 곳을 알수 있습니다. 원주엔 지금 의료기기 클러스터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가는 C. 나를 봅시다. 나는 충청이라는 지명의 유래가 된 도시 중 하나로서 충북도청 소재지이다. 충북도청 소재지라는 게 하나의 힌트고, 자, 두 번째, 생명과학산업단지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생명과학산업단지, 오송바이오 폴리스가 위치한 청주, 청주가 바로 나가 되겠습니다. 청주에 마찬가지 뭐 힌트 준 대로 도청도 있고 청주국제공항 그리고 청주 오송역도 있고 그래서 나는 청주, 가는 원주.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 CE입니다.
19번 보겠습니다. 19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여기서 또세 개의 점이 있네요. 세 개의 점이 있는데, 세 개의 어딘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점. 이 서울이고, 여기 남쪽의 점. 대구죠. 그리고 해안가에 위치한 여기는 강릉입니다. 기후 문제 물어볼 때 서울과 동의도로 나오는 대표적인 동해안 인접 도시, 강릉이죠. 그러면 가나다 중에 어느 한 곳은 서울, 강릉, 대구라는 건데 이것은 기온 특성을 보고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걸 찾을 때 연도별 평년값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최근 지난 점을 보고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달을 봤을 때 1월 평균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고 8월 평균 기온은 26도 미만. 그래서 평균 기온, 8월 평균 기온에서 1월 평균 기온을 빼면 기온의 연교차가 나오겠죠? 기온의 연교차는 대략 28도씨 정도 된다고 할수 있고, 자, 나의 기온의 연교차 한번 봅시다. 나는 1월 평균 기온, 최한월 평균 기온이 약 0.5도, 그리고 8월 평균 기온, 최서월 평균 기온이 26.5도이기 때문에 연교차는 약 26도씨 정도고, 가는 최한월 0.5도. 나와 비슷하네요. 그런데 최서월, 가장 더울 때의 평균 기온이 낮기 때문에 여기는 연교차가 더 작은 8도씨 정도네요. 이 연교차를 통해서 우리는 각각 가나다가 어딘지 찾을 수 있습니다. 연교차가 가장 큰 단은 여기서 뭐 내륙이면서 뭐 가장 고위도에 위치한 서울이겠고요. 그리고 연교차가 가장 작은 곳, 연교차가 가장 작은 곳은 해안에 위치했지만, 고위도이지만 해안에 위치한 강릉. 이걸 알수 있고, 나머지 하나, 나는 대구임을 알수 있습니다. 뭐, 가나의 구분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여기 가장 더울 때 온도가 어디가 더 올라가는지를 보고, 아, 대구가 상대적으로 저위도에 있기 때문에 가장 더울 때 조금 더 온도와 기온이 높겠구나, 라는 점에서, 나가 대구, 가가 강릉, 그리고 나는 맨 처음에 봤듯이 서울이라는 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기역부터 보죠. 기역. 평균 기온의 변화는 1월보다 8월이 더 뚜렷하다. 자, 이 말은 세로축 이동이 더 컸느냐, 가로축 이동이 더 컸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자, 가로축이 8월은 가로축이죠. 1월은 세로축이죠. 자, 이 보기를 다시 풀어서 쓰면은 세로축 이동이 가로축 이동보다, 반대로 가로축 이동이 세로축 이동보다 크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자, 세로로는 둘다 많이 움직였지만 가로로는 세개다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린 대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역은 오다. 니은, 8월 평균 기온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서울이다. 8월 평균 기온 상승폭은 가로축 이동을 봐야겠죠? 그런데 가는 거의 직선에 가깝지만, 다는 조금 많이 기울어진 형태. 그 말은 가로축 이동이 그만큼 컸다는 것이기 때문에 8월 평균 기온 상승폭이 가장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대구는 강릉보다 1월 평균 기온의 상승폭이 더 크다. 여기 보시면 다른 점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비슷한 점에 위치한다는 걸볼수 있는데, 이 말은 대구가 조금 더 많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보기네요. 자, 리을 마지막 틀렸겠지만 한번 보죠. 가와 다, 강릉과 서울의 위도 차이가 동의도인데,
서울과 대구의 위도 차이보다 크다. 아, 다시 강릉과 대구의 위도 차이보다 크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완전 틀린 보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20번은 도시 내부 구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 그래프에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단은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구중 하나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이건 지도를 보면 서울이라는 곳을 알수 있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색칠된 곳은 서울의 중구입니다. 가장 상업 기능이 잘 발달해 있는 중구고, 여기 북쪽에 위치한 곳은 도봉구죠. 도봉구는 서울에서 상주인구가 가장 주거 기능이 가장 특화된 구라고 할수 있고요. 여기는 강남구고, 강남구는 주거도 어느 정도 되고 상업도 어느 정도 되는 그런 구도심의 역할을 하는 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구, 도봉구, 강남구라고 하는데, 이거를 치환해서 도심 주변 지역이라고 바꿔서 설명해도 틀린 해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통근 통학현황 그래서 어디가 중구고, 어디가 도심이고, 어디가 부도심이고, 어디가 주변 지역인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가를 보면 이나다 중에서 통근 통학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거 기능이 가장 미약한 중구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나와 다는 통근 통학 인구 약 20만, 그리고 33만, 32만 정도가 되는데, 33만 혹은 32만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50%를 기준선으로 봤을 때, 50% 이상이 지역 내로 통근하는 다, 그리고 50% 미만이, 지역 내로 통근하는 인구가 50% 미만인 나가 있습니다. 자, 지역 내 통근 통학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지역으로 통근 혹은 통학한다는 것인데, 그 말은 업무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이라는 것을 뜻하고, 이는 도봉구, 서울에서는 도봉구 주변 지역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요. 다는 지역 내로 통근 통학도 많이 하면서 상주, 주거 인구도 많은 부도심, 강남이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어딘지는 다 알았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기역, 가, 도심은, 동구는, 나, 도봉구 주변 지역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맞습니다. 주간 인구 지수는 상주 인구분의 주간 인구 곱하기 100을 나타낸 수치로서, 사는 사람보다 낮에 출근하러 학교 다니러 오는 사람이 많으면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역 내 통근 통학 비율도 상당히 높고, 고차 서비스를 담당하는 도심이기 때문에 주간 인구 지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 니은, 가는 나보다, 도심은 주변 지역보다 상업 지역의 평균 지가가 높다. 네, 도심의 전형적인 특징이고요. 이것은 도심, 부도심 문제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귿, 도심은 부도심보다 초등학생 수가 많다. 자, 여기 통근 통학 인구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인구 자체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 인구 자체가 적은 것은 초등학생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디귿은 반대로 된 설명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디귿은 틀린 보기입니다. 자, 리을, 나는 다보다,
나가 어디였죠? 아, 나. 그치? 나가 주변지역. 도봉구는 강남보다 금융기관 수가 많다. 강남은 도심의 기능을 분담해서 수행하는 그런 고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수는 부도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을도 틀린 보기이기 때문에 20번의 답은 1번으로 이렇게 모든 문제 풀이를 마치고 모든 문제 풀이를 마치고 이번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생각보다 지역지리 문제가 많았고 그에 따라서 뭐 지역별 특성이나 혹은 지역의 지명, 위치 등을 알아야 하는 문제들이 많았지만 그렇게 뭐 함정이 있거나 문제를 꼬아서 내거나 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코로나에 대한 뭐 난이도 조절이라고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9월 모의고사나 혹은 실제 수학능력 평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어렵게 나올 것으로 저는 간단하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